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병과 포병의 역할이 재정립됨에 따라 국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야간 투시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통 야간 투시경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병이 밤에 착용하는 장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야투경은 우리의 전차나 전투기 그리고 함선 등 최신의 장비들에도 상당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대로면 한국군은 한밤중에 중국군에 몰살당한다라고 주장할 정도인데요. 또한 이와 함께 최근 한창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내 많은 군 전문가들이 우리 군의 장비 부족을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갑 차량의 열화상 장비나 보병의 야간 투시경 같은 야간 전용 장비에 대한 지적이 상당한데요. 이대로라면 야간 전투는커녕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그럴 만한 근거도 있습니다. 최근 야간전에 사용할 여러 첨단 장비 분야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적대 세력인 중국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제 장비를 무단으로 복제해 미국제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국군의 현용 장비보다는 우수한 장비를 대량 생산해 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쟁이 난다면 우리보다 수가 많은 중국군이 국군보다 질적으로 앞서는 참혹한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비난이 우리군에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군은 여지껏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던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육군은 야간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장비를 외산과 국산을 막론하고 대대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뒷배경을 모르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 야간 장비 도입을 두고 방산비리라는 여러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이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의견부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이 강화 중인 야간 전투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군의 PSQ-20의 카피 제품인 인필레이 제리F를 개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PSQ-20은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보병용 야간 투시 장비로 활용하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장비입니다. 심지어 존 리먼 미군 전 해군 장관이 밤에는 낮에 가능한 방어력의 10%만 활용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군은 뛰어난 야투경 장비로 인해 야간 적전이 미군의 절대 우위를 안겨준다라며 미군은 밤을 지배한다라고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그도 그럴 게 PSQ-20은 EVGM 방식을 채택하여 그간의 야간 투시경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비는 아주 적은 양의 빛도 증폭할 수 있는 광증폭식 화면 위의 열영상을 동시에 투상하여 빛이 부족한 악천후는 물론 야간에도 적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역사에 이 PSQ-20을 기준으로 야간 전투의 개념이 달라졌다고 평가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대단한 장비를 중국이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작권 도용이 숨쉬듯 자유로운 중국답게 PSQ-20을 카피한 인필레이 제리F를 생산 중인데요. 그런데 중국제 짝퉁답게 수명이나 신뢰성이 기본형에 떨어지기는 않아 원본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 카피판이지만 그 성능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인필레이 제리F를 테스트해보고 오리지널보다 떨어지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해 양산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가성비는 중국의 야투경이 미국의 PSQ-20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중국군을 상대하는 우리군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북한까지 야투경으로 무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군이 열병식에서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보병을 공개하며 야간전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북한은 자체적으로 야간 투시경을 제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야투경을 대량 생산하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 중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동족 상전을 유도한 뒤 뒤에서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위협에 우리군은 GPNVG-18000여개를 특수부대 위주로 도입했습니다. GPNVG-18은 기존의 단안, 쌍안형 야간 투시경의 단점으로 지목받던 시야각을 대폭 개선한 장비인데요. 4개 투시경으로 96도의 시야각을 자랑하는데 그래서 이 GPNVG-18을 장비한 우리 장병들이라면 중국과 야간전을 벌이더라도 밀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GPNVG-18은 굉장히 고가인데다 외산 장비라 국내에서 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무기를 전군에 대량 배치하는 것은 우리 군의 규모를 생각할 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은 자체 개발한 PVS-04K를 일선에 보급하여 야간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현재 PVS-04K의 보급률은 4만 736대에 달하며 이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요 수량의 약 64.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물론 후방부대에까지 야간 투시경을 100% 보급하고 있는 미군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워리어 플랫폼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전투부대에 레이저 지시기와 야간 투시경을 보급 중입니다. PVS-04K는 3세대 야간 투시경으로 40%의 화각을 갖는 국군의 보급형 야간 투시경입니다. 이는 미국의 재식 야투경인 PVS-14를 참조해 개발했습니다. 새 배터리를 장착한 지 40시간 동안 작전이 가능하며 무게는 380g 수준입니다. 총기에 부착할 수 있어 야간전에서 상대를 조준할 때 정확한 조준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PVS-04K를 사용하는 우리 보병과 그렇지 않은 병사의 야간작전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PVS-04K에는 여러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원본인 PVS-14에 비해 해상도가 떨어지고 시야각이 좁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드카피 과정에서 호환에 실패해 PVS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표준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플라스틱 몸체를 사용해 파손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했는데요. 이 문제는 이후 개발된 PVS-11K의 배치와 함께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PVS-11 레이저 표적 지시기는 대한민국 국군이 처음 도입한 주야간 조준경으로 구식화된 표적 지시기를 대체하고 PVS-04K와 결합해 야간 교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의도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장비를 혼용할 경우 조준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격 반동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화질이 점차 열화되는 문제까지 지적됐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기존 장비로 미래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는데요. 그래서 워리어 프로젝트 과정에서 대대적인 개량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우선 야투경에서 문제가 됐던 중폭간의 개량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화기 주야간 조준경 3 사업을 시작해 전투에 필요한 제대로 된 장비를 도입하는 데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육군의 방산 비리와는 사뭇 다른 행보인데요. 육군 지휘부는 장비의 첨단화로 병사 생존성의 향상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워리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에서는 많은 차세대 장비들이 도입 중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야투경과 신형 도트사이트들이 최전방 부대들을 중심으로 배치 중입니다. 이처럼 국군은 과거의 과오를 딛고 점차 발전된 군대를 향해 진보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군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을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처럼 2000년대를 전후로 여러 방산 비리 논란이 많다 보니 군이 자랑하는 모든 장비의 성능을 의심하게 된 것인데요. 그중 하나가 K2 전차에 적용된 야시 장비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문제는 꽤 중요합니다. 일례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야간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T-72 B-3 전차를 전쟁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식 전차인 T-72 전차가 T-72 B-3로 개조되면서 세계 10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프랑스 탈레스와의 협력으로 상당히 강력한 야간 투시 장비인 SOSNA-6까지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레스사의 이 야간 투시 장비는 광학 조준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열상 장비 등을 통합한 포수 조준 체계로 주야간 사거리를 3,300m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장착한 T-72 B-3에 만족한 러시아는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T-80 전체 최신 개량형에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SOSNA-U를 장착한 T-80 BVM, T-80 UAE-1 전체입니다. 이 전차들은 T-72 계열과 같은 구경인 125mm 주포를 달고도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어 기동력이 매우 뛰어난 전차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성능이 무색하게 이 전차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야말로 신명나게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릭스에 따르면 현재 파괴된 T-80 계열만 해도 최소 145대가 넘게 파괴되었는데요. 고작 일부 전체의 야시 장비만 다는 정도로는 미제 장비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군은 2018년에만 미국에서 무려 2,500개의 야간 투시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아군을 지원하는 단체인 컴백 얼라이브에게는 2014년부터 1000개가 넘는 열화상 카메라를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제블린에다는 미사일의 조준기인 CLU에 구배 주민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사용 중인데요.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에어로 로즈비드카는 한밤중에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드론으로 러시아 차량을 찾아내고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참모부에 따르면 에어로 로즈비드카는 개전 초기 야간 작전에서 키이우를 진격하는 러시아 차량 3대를 격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듯 현대전쟁에서 야간 투시경과 결합된 야간 전투 장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의 수준은 어떠할까요? 다행히 보병용 장비와 달리 세계 최고 수준을 겨루는 전차 부대의 성능은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처음 생산된 국산 전차인 K1 전차에는 전차장용 프랑스제 SFIM 조준경과 포수용 GPSS가 사용됐습니다. 당연히 현대전에 쓰이기에는 그다지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방산 기술자들은 우리 군의 사정에 맞는 국산 전차장용 열상 장비 CPS-A1을 개발해 군에 배치했습니다. 이후 전차장 조준경 KCPS와 포수 조준경 KGPS를 개발했고 최근에는 조종수용 열상 전망경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을 구형 K1 계열 전체의 개량 사업에 적용 중인데요. 지난 2020년 7월 28일 개발사인 하나 시스템이 밝힌 바에 따르면 1,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70여 대의 K1 A1 전차 조준경을 먼저 K2급 열상으로 교체한 뒤 이후 K1 계열 전체의 개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K2 전차 수출형에 사용할 각종 신형 열상 역시 매우 빠르게 개발 중인데요. 최종 테스트에 돌입해 빠른 양산 체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테스트 과정에서 여러 혹한의 시험을 거쳤는데 중동의 뜨거운 사막과 노르웨이의 눈보라에 모두 견딜 수 있는 매우 튼튼하고 우수한 장비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발전쟁으로 현재 우리 군의 많은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부족한 부분보다는 잘 갖춰진 시스템이 더 많다는 것을 군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미진한 부분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의 철저한 준비태세만이 자국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